자, 수업을 하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 답을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답을 띄웠어요. 뭐야, 이게? 자, 72에서 75예요. 갑자기. 자, 불러드릴게요. 조용히 하세요. 자, 70, 조용히 하세요. 72페이지 7번.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4번. 자, 8번, 5번. 9번, 3번. 10번, 1번. 자, 11번, 5번. 12번, 4번. 13번, 5번. 몇 번? 처음부터 다시 부를게. 나 이렇게 코에서 뜨거운 김이 자꾸 나오는데. 자, 7번, 4번, 8번, 5번, 9번, 3번, 10번, 1번, 11번, 5번, 12번, 4번, 13번, 5번. 어때? 괜찮아? 안 맞았어? 자, 오늘 66페이지 봐봐. 얘네 우리 66페이지 했냐? 66페이지 봐봐. 했니 안 했니? 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6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가 뭘까요? 물음에 답하시오. 두 문제네, 그치? 1지문, 2문항인데 우선 제목하고 빈칸을 찾아줘요. 나 앞에 봐. 빈칸은 무슨 문제다? 주제문이다. 그치?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첫 문장 보자. 얘들아, 이거를 많이 해보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단어를 알면 빈칸을 몇 문장만 봐도 빈칸이 답이 나온다. 자, 우리 지니어스 어떤 사람이야? 천재야. 앞에 봐. 야, 아유, 또, 야, 천재들은 take the sacrifice 아이디어즈가 나왔어요. 자, 우리 무슨 동사야? 테이크. 테이크 동사 좀 우리 정의 내려볼게. 가져가는 게 테이크야.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음식 갖고 나오는 걸 테이크 아웃 그러지. 테이크는 취하다. 이렇게 해서 취하고 가져가는 게 테이크예요. 자, 그러면은 천재들은 아이디어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껴있는 우리 샤콜릿이라는 게 별개라는 형용사야. 별개. 일단 우리 별개라는 게 무슨 말이야? 다른이야. 다르게 말하는. 그치? 다른 아이디어를 취하는데 우리가 괄호 묶어줘야 돼. 우리 understand 괄호 묶어라. 요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 얘다 우리야. 야나 알아. 나 이해해. 뭘 이해해라고 물어볼 거 아니냐. 목적어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데 천재는 종종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에서 별개의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이렇게 돼야 돼. 자, 엔드벨 펼치면 뒤에 푸시 누구랑 병렬이야? 테이크란 병렬이지. 가져다가 투게더리 조합하다 함께 모으다야. 그것들을 함께 모은데 그것들이 누군데? 복수명사 찾아봐 앞에서. Separate ideas를 함께 모은데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천재가 별개 천재가 아니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에서 별개의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그거를 조합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을 하는 게 천재래요. 자, 우리 아이시 파이널은 우리 천재의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잖아. 자, 우리 아이시 파이 is particularly famous. 특히 아이시 파이는 유명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면 he was a master. 우리 마스터가 뭐야? 얘들아, 마스터가 대가 아니면 달인이야, 달인. 정말 완전히 어떤 기술을 통달한 사람 달인이에요. 자, 아이시 파이이 유명한 이유가 왜냐면 그는 대가였기 때문에. 아니,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아니, 봐봐.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야, 지금 이거 심각한 얘기하는데 웃음이 나오면 우리 아인슈타인 얘기하는데? 자, 아인슈타인이 어디에서 대가냐면은, Se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hat was already there, 우는 거에서 아주 대가래요. 뭘 볼까? 관계들을 본대. 무슨 관계야, 얘들아? 이렇게 바로 묶어봐. 자, 여기가 what이 관계대명사야. 그치? 우리 관계대명사 what 앞에 뭐가 없다? 아니, 나 물어보면 이제, 명사가 없어. 명사가 없고, 뒷문장 완전 불완전.
여기 주어 없잖아. 그치, 해석은 어떻게? 겉 하나야. 그러면은, 아, 그러면 이 아인슈타인이 특별히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그가 관계를 잘 보는데 어떤 관계냐면은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들 사이에서 관계. 그럼 얘들아, 앞에까지 봐. 계속 중복된 말인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에서 아이디어를 갖다가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해. 아인슈타인은 이미 있는 것 사이에 관계를 봤대. 야, 그럼 천재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에서 더 특별하게 뭔가를 보는 게 천재야. 알겠어? 그럼 우리 이러잖아. 천재 같은 거.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아예 몰랐던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게 보는 게 천재야. 오케이? 아, 나네. 미안하다. 아, 어깨 뻥이구나. 뻥이구나. 뭐 그래? 또 그렇게 심각하게 날 쳐다봐. 자, 우리 during his own university years 그러면 그가 대학 다닐 때. 그는 누구야? 아이슈타인. 자, 우리 he prepared himself for fall is later discovered than I was. 자, 우리 세부침에 얘를 무슨 유형사라는 건가? 재개념에서 어떨 때 나와? 주어랑 목적어 같아요. 그러면 그가 누구를 준비시켜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준비를 했다 그랬냐. 자, 뭘 위한 준비일까? For his later discovery. 뭘 위한 준비란 거야? 그가 나중에 한 발견들을 할 준비를 시켰대요, 자기를. 자, 우리 바이라인지는 어떻게 해서 그랬잖아. 어떻게 해서 자기가 나중에 할 발견들을 이미 준비를 하냐면, studying everything. 모든 거를 다 연구를 해. 자, from부터 가로묶으면 이제 everything을 꾸며요. 자, from the past to master the in the field로 가로묶어봐. 자, 저기 필드가 들판이야? 들판에 있었던 대가들이야? 분야지, 그치? 야, 각 분야에 있었던 현재의 대가들로부터 모든 것을 연구했다. 그럼 앞에 봐. 현재의 분야의 대가들이라는 건그 분야마다 최고야. 음악가에서는 정말 최고의 음악가. 그치? 얘들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거를 이 사람이 지금 봐가지고 새로운 발견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알수 있어야 돼. 이미 있는 것에서 그냥 무언가 새로운 걸 발견했는 거야. 그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대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다른 눈으로 바라본 거야. 천재야. He then built on라고. 자, 그는 그리고 나서 우리 빌트는 어떤 뜻이 있어? 짓다란 뜻이다. 쌓다라는 뜻이 있어. 저거 그러면. 그리고 그는 쌓았습니다. On this 그러면 이 위에다 쌓아놨대요. 이게 뭔데? 앞에 나왔지. 대가들로부터 연구를 한 그것들을 점점 그 위에다 쌓아놨대. 살을 붙여간 거야. 어떻게? 퀘스처닝에서 선생님 저번에 퀘스천이 질문하다 말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 의구심을 제기하다야. 그치? 아, 그냥 애들 천재들은 그냥 아 그렇겠지 넘어가는 게 아니야. 제가 왜 저렇지? 이게 왜 저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 아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대가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거를 관찰해서 그 위에다가 점점 이게 쌓아갔는데 이제 의심을 가진 거지. 뭐에다가? What did he had learned? 뭐를? 그가 배웠던 것. 자, 앞에도 봐. 맞앞에 명사 없어요. 그리고 배웠다의 목적 없이. 그래서 what이 들어가고. 자, 헤드런드 밑줄 치면 시제가 뭐야? 과거 완료는 얘들아, 뭐랑 비교해야 돼? 앞에 난 동사랑 비교를 해서 얘가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시점이 과거 완료. 앞에 잠깐 봐봐. 그가 배운 것에 의구심을 가진 게 먼저야? 그걸 기반으로 지금 이렇게 쌓아간 게 먼저야? 의심을 해서 배웠던 거를 의심해서 쌓아간 거지. 그러면 얘가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내가 먼저 일어난 일. 시계 차이가 나서 여기 대각으로 써주는 거지. 자, 그리고 자 엔드에 포인팅 아웃이 보여요. 여기 엔드 펼쳐 펼쳐 등기 접속사네. 뒤에 포인팅 아웃이 ing 붙어 있다. 여기 앞에서 ing 붙어 있네. 누구랑 모양 똑같대? 퀘스처닝이지. 그러면 얘도 거기에 붙어 있어서 포인트 아웃이 지적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대가들이 만들어 놓고 그가 배웠던 거를 그냥 지나가는 게 의식부심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지적을 뭐를? 문제점으로 지적을. 자, 바로 묶어볼게. In the established theory of physics가 바로 묶어. 자, 우리 physics 어떤 과목이야? 물리학이 얘들아.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의 대가 아니냐? 적어라, 물리학이에요. 아니, 앞으로 니네 대학 갈 사람, 물리학 갈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치? 자기 학과 정도는 영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우리 과학에서 theory는 모르면 안 된다. 이론이야, 이론. 그치? 물리학의 이론인데, establish 무슨 뜻이야? 동사로. 설립하다지. 여자 그 얘기가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설립되어 있는 거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물리학 이론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했대. 야, 그럼 여기 힌트가 너무 많이 나. 아까 봐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미 거기에 있는, 이미 만들어진. 그러면 천재들이 어떻다고?
이미 있는 곳에서, 그치?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힌트가 나오잖아. 자, 우리 하드레이어보다 마스, 아인슈타인 뮤즈데이, he's a famous work on the electronic dynamics of moving bodies. 워즈가 나 있다. 앞에 잠깐 볼게. 동사가 여기 있네. 오메, 동사가 여기 있네. 그치? 스위치 한번 시켜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얘들아, 요런 거는 그냥 제목이거든? 그치? 이런 건안 들어간다. 그럼 여기 전치사 보이니? 보여? 아, 치워. 됐어? 그러고 나니까 뭐 hardly any of the mass ancient time used가 보이네. 얘들아 그럼 앞에 봐봐. 여기도 다 죽어버려. 오버오이잖아. 누구만 남아있어? any만 남아있네. 그치? any는 단수 취급을 해줍니다. 그냥. 자, 그러면 볼게. 근데 우리 hardly 같은 뜻이 뭐지? 거의 않는이랑 부정하잖아. rarely, hardly, scarcely, seldom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오케이 볼게. 자, 어떤 수학 중에 어떤 것도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 아인슈타인이 사용했던 이렇게 되겠지. 어디에다 사용해? In his famous work. 일단 이 work는 그의 보고서이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쓴 어떤 책 같은 거야. 그의 유명한 책이나 보고서에서 아인슈타인이 사용했던 수학 중에 어떤 것도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책 이름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책 이름은 솔직히 해석을 안 해도 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서 보여줄게. 다이나믹이라고 하면 다이나믹이 뭐야? 역학이야, 역학. 얘들아, 과학하는 사람 이거 모르면 안 돼. 우리 과학 지문 나오면 다이나믹스가 역학이야. 여기서 뭐 전자역학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의 작품에서, 자, 그가 그의 작품인 이 책에서 아인슈타인이 사용했던 수학 중에 어떤 것도 부정을 해석한다. was really 뭐래? 정말로 새로운 것이 없었대. 새로운 것이 없다. 기존에 있었다. 얘기잖아, 계속해서. 자, 그러면 discoveries grow out of something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여기가 주제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발견이라는 것은 그리고 어떻게 돼? 성장을 하는 거야. 어디서 나와? something으로부터 나오는데 발견이라는 거. 자, 때부터 가로요. something 품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이미 거기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가 뭐야? 아까 기존에 있는 거, 새로운 것이 아닌 거잖아. 알견은 아까 얘기했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게 발견. 이게 주제문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자, 그러면서 ripe apples. 얘들아, 갑자기 익은 사과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이건 예시문이다. 그럼 여기 어떤 예시가 돼야 돼? 우리가 익은 사과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시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익은 사과는 had always fallen. 어때? 항상 떨어지지. 어디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잖아. 어? 저감 노랗게 익었네? 아, 입 벌리고 있어야지. 그치? 감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통 우리 같은 노멀한 사람들. 어? 좀 있으면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아이삭 뉴턴. 뉴턴 알지? 뉴턴이 뭐가 유명해? 중력을 반경해서 뉴턴 아니야. 자, 뉴턴이 천재예요. 얘네 천재 이시예요. 자, 이 사람은 so the deeper meaning 우리처럼 아이고 익은 사과 떨어지겠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더 깊은 의미를 본 거야. 그래서 중력 저거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나 같은 사람은 감 떨어지 언제 떨어지냐 이렇게 보고 싶지. 한건난 천재가 아니고. 자, 그다음 또이 시간에 나와요. The Earth had always circled the sun. 태양은 항상 지구 주변을 돌지. 그치? 우리가 볼때어 지구 주변 돈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럴 거야. 그런데 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렇게 나서 이런 사람 천재 아니냐? 이런 사람들 observed the evidence 어떻게 한 거야? 증거를 관찰했다는 무슨 증거야? 어우, 태양이 진짜 아 지구가 진짜 태양 주변을 돈대. 야, 우리 같으면 그 증거를 모으겠니? 보나 봐. 아 남의 나라 있잖아. 근데 얘네 증거를 모은 거예요. 자, 이제 펼쳐볼게. 자, 그다음에 이거 found 앞에 누구랑 연결해? 과거 동사 찾아봐. 여기서부터 찾으면 되잖아. observed. 그리고 나서 찾아낸 거예요. 뭐를 찾아내? 연관성, 링크가 연관성이에요. 무슨 연관성이야? 증거를 찾아서, 야, 진짜 태양이, 아,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나 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 이런 거다 배우고 살잖아요. 그치? 자, 마지막 문장 가니까, indeed, 그럼 얘들아, 실로, 이런 뜻, 실로, 사실상, here on the truly right foot, 이렇게 나 있어. 자, 우리 undoubtedly라는 거 LR가 붙어 있어서 부산거는 알 거예요. 자, 우리 undoubtedly가 무슨 뜻이야? 신여가 우리 doubt가 무슨 뜻이 여기 중간에 doubt.
의심이야. 그럼 어디부터면 사실은 의심할 바 없이, 의심할 바 없다라는 게 뭐야? 확실하게 이건 과일이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럼 대표부터 바로 해봐. 햄비씨 과일 매니플레이 이렇게 바로. 얘들아, 저기 매니는 많은 사람들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냥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보여지고 목격될 수 있는 아주 익은 과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뭐길 가다가 가을에 감이 와서 내가 내 머리가 생각은 저거야. 아니, 저좀 있으면 떨어지겠는데. 아니, 먹어야 돼. 나는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역시 천재는 다르구나. 나는 먹을 생각만 하는데 천재는 저게 왜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봐봐. 둘이 다 알고 있지만 천재는 다른 눈으로. 나는 먹을 생각만.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어떻대? Only by making the proper A 나왔어요. 자, 우리 proper이라는 형용사를 적절하냐? 근데 우리가 누구든지 익은 과일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건 의심할 바가 없지만 단지 적절한 A를 해서야 이렇게 나오고 앞에 잠깐 묻거든. 뒤에 동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조동사 때 동사 원형 아니냐? 동사 원형이지. 근데 여기 원이 붙어 있는데 왜 이래? 얘들아, 우리 언니가 문제 풀어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고 문법 시간에 안 들었냐? 얘들아, 우리 언니 주어 자리로 나가면은 얘가 약간 부정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언니 플러스 부사는 뒤에서 도치가 이루어져야 돼. 어떻게 이러죠? 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주어 동사로 도치가 이루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원이 주어인데 원이 주어 자리에 놨던 하나가 아니라 그는 누군가란 사람을 나타내. 알겠어? 도치된 거예요. 자, 한번 볼게. 그러면 단지 우리가 적절한 이 A를 해서야만 누군가가 can start to form a more complicated picture of reality가 나오지. 어떨 때? 형성할 수가 있대. 이걸 해야만이 형성을 할 수가 있대. 뭘 만들어낼까? 아유, 우리 인성은 그림 그리는 거. 선생님, 특이한 거야? 아니, 얘들아, 나 이상해. 난 눈에 보이네. 자, 우리 complicated가 뭐야? Complete. 완전한, 완전한, 더 완전한 현실에 대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대요. 그리고 따라서, 자, 우리 이렇게 별표 치면 뒤에 나오는 메이크가 누구랑 병렬일까? 몸이랑 병렬이겠지. 그리고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고. 얘들아, 이거 밑줄 쳐. 우리 make progress라는 게 진보하다, 발전한 뜻이야. make progress.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대. 그러면 우리 A에 들어갈 말은 앞에서 계속 봐도 뭐야? 기존에 있었던 거랑 현재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그런 빈칸이 들어가야 되겠네. 자, 제목보다 우리는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 우리가 아유, 익은 과일은 누군가든지 다볼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절한 뭐를 만들어야 진짜 현실에 더 완전한 그림이 나오는데. 자, 뭘 만들자 볼게요. Preparations. 준비해. 준비를 해야 돼. 두 번째, 자, 우리 커넥션즈가 뭐야? 연결을 해야지, 얘들아. 뭐랑 뭐? 뭐랑 뭘 연결해? 기존에 있었던 거랑 내가 보는 새로운 방식이 연결이 돼야 진짜 큰 그림이 나오잖아. 그지? 오케이? 커넥션즈가 들어가야 돼. 해비츠, 습관을 만들어내야 돼? 아니고, 자, 우리 포이스, 선택을 해야 돼? 뒤에, 그냥 이제 계획을 만들어야 돼? 계획하면 새로운 게 나와? 아니지. 기존에 있었던 거와 지금 내가 보는 거 연결을 시켜야 진짜 완전한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모든 것을 연구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거랑 연결성 짓는다라는 얘기가 힌트가 어디 나와 있었는지 알더라? 여기 올라가 봐. 링크 나와 있죠. 링크가 커넥션이에요. 힌트가 어디 다 숨어 있단다. 그치? 자, 제목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제목이 뭐냐? 첫째는 기존에 있던 거랑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게 천재다. 첫 번째 봐봐. Nature the secret revealed by hidden correlations. 앞에 봐. 자, 우리 relation이 뭐야, relation. 아, 니들 릴레이션은 몰라. 관계가 릴레이션이잖아. 콜라보레이션은 상관관계야, 상관. 앞에 포가 붙으면 서로서로란 의미야. 그래서 우리 콜라보레이, 협동하다, 코어퍼레이, 협동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숨겨져 있는 상관관계에 의해서 우리 리빌 드러난 자연의 비결이야? 난 자연 얘기한 것도. 너 어디를 보냐? 동현아, 너 눈이 어디가 있냐? 눈 떠! 아, 내일 눈에다
저기 꽂아, 이렇게. 자, 두 번째. The common view of reality 낫지. 현실에 어때 우리 common view가 뭐야? 일반적인 개념이야. 현실 얘기냐? 야, 그러면 현실의 일반적인 개념은 과학의 산물입니다. 과학 산물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전혀. 세 번째, 나오잖아. 어떻게 천재들은 are able to make great scientific advances? 우리 어드밴스가 뭔데? 발전 진보잖아. 아유, 천재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과학적인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거 아니야?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냈다. 이거잖아. 자, 3번. That we contribution by genius to modern physics and astronomy가 나있고, 얘가 정말 다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밑줬어. Contribute to. Contribution to. 뜻이 뭐야? 야, 니네 갈길 너무 멀어. 지금 멀뚱멀뚱 앉아있으면 안 돼. 멀모로의 기여, 멀모로의 전념이야. 뭐? 야, 너 어디 봐? 너, 성윤이! 뭘 끄떡이야, 쳐! 자, 해석해볼게. 아까 쌤, 피직스가 뭐야? 멀모로의 기여, 멀모로의 전념. 아까 피직스가 무슨 과목이었어요? 물리야. 우리 애스트로노미는 무슨 과목이야? 천문학에 애들 앞에 애스트로가 들어가면 이게 별이란 뜻이다. 알겠냐? 자, 그러면은 현대의 물리학과 천문학에 지금 천재들이 한 기여야? 천문학 나왔어? 없었어. 천문학에 별과 연관된 게 어디 나왔대? 넘어 볼게요. Historic scientific discoveries가 보이고, 일단 전부 분사로 이렇게 끝나준다. 자, 우리 perspective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여진 역사적인 과학적인 발견들, 과학적인 발견들이 위에 나온 적 있니? 예시로? 없잖아. 그치? 왜냐면 이거는 천재들이 과학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다른 눈으로 봐가지고 발전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아까 우리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게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겠죠? 자, 넘어가 봐. 자, 지금 쭉 넘어가 봐. 내가 이걸 하려고 그랬나? 자, 우리는 2번으로 갈게요, 뒤에. 요지야, 요지, 요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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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얘들아, 눈이 자꾸 내려가지. 그지? 그럴 때가 있어. 이렇게 자꾸 한 것만 이렇게 될 때가 있어. 자, 눈을 한번 이렇게 꽂아봐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빨리 꽂아봐. 아니, 하라면 좀 해. 야, 어우, 시원하다, 야. 성현이 좀 해야 되겠는데? 동현이랑? 응. 어? 동현아, 어제 몇 시에 잤어? 어제 몇 시에 잤어? 응, 어제가 아니라 오늘 잤구나, 너. 오늘 잤지?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해줄게, 얘들아. 지금 있잖아. 봐봐. 우리 게임이 왜 즐거운지 아냐? 학원 가라 그러고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몰래 게임하면 너무 즐겁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는 날이면 내가 얘기했잖아. 백수야. 그치?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갈 데가 없어. 그다음부터는 게임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얘들아, 나도 게임을 사실 해. 뭐 니네처럼 싸우는 게임만 게임을 해. 그러면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이제 우리 일요일 같은 때는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이 게임이 이것도 아이템도 안 싸요. 그치? 그러면 아이템 돈 주고 산다.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 그게 또 어떨 때 재밌는 줄 알아? 아, 뭐를 해야 될지도 이렇게 차면은 그 1분, 2분 동안 하는 게또 이제 장난이 아니거든. 그치? 근데 그거 이틀 동안 하라고 죽어놔. 게임 죽어놔. 그걸 갖다 백수가 돼가지고 할게 핸드폰 게임밖에 없어. 어떡할래? 그치? 얘들아, 게임은 공부할 땐 멀리 해라. 아니, 적당한 게임은 괜찮아. 알겠지? 게임 때문에 잠못 자면 안 돼. 앞에 봐. 자, 우리는 이제 영어로 갈게요. 자, 첫 번째는 데케이드가 몇 년이야? 10년이야. 데케이드는 수십 년이야. 수십 년 후에 그랬고, 자, 이부터 가로 열어. 자, it's a time appear to have filled the need for trying에서 가로 열어. 자, 이제 선생님 질문이 나갑니다. 저 애프터는 접속사야, 전치사야? 저 접속사야, 전치사야? 전치사지 얘밖에 안 걸렸어요. 오늘 아침에 섭외지만 이 관계 대명사가 지워버리는 거야. 얘 전치사야.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수십 년 후에 그랬고, 얘들아, 우리 위니치를 볼게. 얘를 빼고 봐. 이 위치 뭐것 같아? 관계대명사잖아. 그치? 우리 위니치가 붙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 수십 년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알겠지? 선행사를 언제 두번 듣고 시작한다. 그 수십 년 속에서 핸드폰, 전화기가, 자, appeared to 밑줄 쳐. appear to가 인것 같다라는 뜻이야. seem to 트럼프. 자, 그러면 우리 투부정사대는 원래 뭐가 걸려? 여기 어려운 문법 나왔어. 니네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우리 원래는 투부정사대는 동사 원형 안 배웠니? 근데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killed라고 투부정사대에 뭐가 붙었냐? have pp 붙어있지. 이게 뭔지 알아? 투부정사 시제가 문장의 동사 시제보다 하나가 앞섰다라는 신호예요. 문장 동사가 얘란 말이야. 그게 과거잖아. 그치? 얘가 똑같은 과거면 여기다 그냥 to kill을 써. 근데 이 죽였던 것 갔다가 어필드보다 먼저 일어나 과거 시점이면 투부정사에다 저렇게 have pp로 완료 부정사를 써줘야 돼. 알겠어? 해석을 해볼게. 어쨌든 수십 년이 흐른 후. 근데 그 수십 년 동안에는 전화기가 죽여 썼던 것 같았대. 뭐를 죽인 얘들아? The need for 뭐뭐에 대한 필요성. 뭐에 대한 필요성이야? 글을 쓰는 필요성.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우리가 옛날에는 이 전화기가 없을 때 사람끼리 서신을 어떻게 했냐. 막말 타고 가가지고 편지 주고받고 그랬지. 근데 이제 전화기가 딱 생기니까 글을 쓸 필요성이 없었고. 그 수십 년이 흐른 후에는 The arrival of the internet. 자, 이번 뭐가 나타났어? 인터넷의 출현. 자, 인터넷이 출현하면 오늘 내가 전화기는 저리 가라지. 또 누가 나타나니? 이메일이 나타났고요. And text message 이런 것들이 나타났대. 자, 이런 것들이 앞에 봐. 해즈가 나와 있네. 동사 수 한번 맞춰볼게요. 그거부터 지워. 누가 좋아야? Your liver. 그치? 그러면 우리 인터넷, 이메일, 문자 메시지 출연이 has once again. 다시 한 번. 자, made written English.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세모 written English가 뭐야? 활자 영어야. 활자 영어가 뭐야? 글로 쓰는 영어예요. 그리고 앞에 잠깐 봐. 자, make 동사 나왔고, 내가 아침에 문법 특강에서 얘기해줬는데, 모르는 사람 다시 적어. 자, make 목적어하고 목적격으로 세 가지 누구 온다 배웠어? 아유, 내가 그랬잖아. 이런 남자는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You made me happy. 형용사 나와야 돼. 자, 형용사가 나온다란 얘기는 누가 못 나온다고? 부사가 안 된다란 얘기야. You made me happy. You made me happily.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그 남자 영어 공부 안한 남자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엄마는 나를 의사로 만들었다. My mom made me a doctor. 명사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사역동사 make는 동사에 어떤 모형을 할 거야? Let him make? 동사 원형. 자, 우리 make의 목적격 보호는 이세 가지밖에 못 한다. 그렇게 외워. 동형명? 이렇게 해요. make 동형명. 알겠어? 너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부사 절대 안 돼. 그러면 서비스 여기 해볼게. 여기 활자형을 하면서 뒤에 이렇게 봐봐. 뭐가 나왔어? 뭐가 붙어있잖아. 명사 나와있잖아. 명사. 그치? 자,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이 딱 출연하니까 다시 한번 활자, 글로 쓰는 영어를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형태의 의사소통으로 만들 때. 왜 그럴까? 왜더라? 얘들아, 왜 활자 용어가 갑자기 나왔을까? 우리 이메일이나 인터넷이나 텍스트 메시지 같은 게 이제 이게 미국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옛날에 사라졌다가 이제는 인터넷에서 우리 다 이렇게 치잖아? 활자 용어가 다시 부활을 했다라는 얘기. 자, 근데 이제 뒤에 볼게요. yet 하고 나와있지. 우리 yet은 우리가 뭐, not yet 이럴 때 아직이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문장 앞에 튀어나와 있는 yet은 그러나야. 동그라미 쳐. how 해버려, how 해버려. 동그라미는 겁나 잘 치고, 왜 쓰진 않아요. 그치? 그래서 집에 보면 동그라미 세모가 이렇게 되고, 집에 없는 동그라미 내가 왜 쳤지?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하지만, 이렇게 나왔네. The language of much correspondence. 이 코레스폰드. 이 코레스폰던스라는 게 전자통신이야. 전자통신에. 자, 하지만 많은 전자통신의 언어는 is very different from the carefully written notes. 어떻게? 신중하게 쓰여져 있는 쪽지라든지 편지라든지 후음. 자, 우리 후음이 뭘까요? 시야. 시와는 다르겠지. 얘들아, 니네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쓰는 영어가 지금 우리가 정말로 막 쪽지를, 노트를 필기하고 편지를 쓰고 시를 쓰는 형태야?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인터넷 가볍게 쓰잖아? 자, 누구의 earlier generation이라는 건좀더 이른 세대들이 썼던 시라든지 이런 것과는 영어 활자는 같지만 형태가 달라. 그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this is 오늘날 우리는 neglect 합니다. 자, neglect가 뜻이 뭐야? 무시하고 얘들아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방치하고 우리가 약간 방관한다 그래야 돼. 오늘날 우리가 뭐를 무시하냐면 문법 파괴하잖아. 얘들아, 니네 글쓸때 우리 영어로 예시로 요 나오는데 우리도 한번 써볼까? 자, 뭐 니네도 요즘에 되게 축약어 많이 쓰잖아. 갑자기 축약어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쌤. 이거 솔직히 이거는 바른 말은 아니잖아. 축약어 같은 거 쓰잖아, 그치? 문자 이거는 문법 파괴 아니니? 오늘날 우리는 이제 문법을 잘안 보고 punctuation이라는 게 마침표야. 니네 혹시 막글쓸때 우리 이렇게 할때 마침표 다 찍어요? 안 찍잖아. 이런 거 우리가 잘안 쓴다는 거야. 그리고 자, 엔드리 우리 필요한 동사가 서술할게요. 이 동사가 누구랑 병렬이냐면 앞에 동사가 뭐야? 리그레트랑 병렬이야. 얘랑. 그럼 우리는 구조점이라든지 문법이라는 거는 무시하고 더 선호해. 에크로님스를 선호한대. 자, 우리 에크로님이 뭔지 알아? 두문언자라 그래가지고 얘들아 축약어야, 축약어. 우리 축약어 좋아하죠, 지금. 그치? 아니야? 좋아하잖아. 자, 예를 들어볼게. 얘 영어에서 이런 축약어 쓴대. Y, O, E, S, S, W. 자, 얘가 무슨 뜻이야? 예, sure, sure. 뭐야? 아니, 그래. 물론, 물론. 무엇이든지 이걸 쭉 이렇게 안 쓰고 전부 두문자어로 이렇게 쓰니까 문법 파괴. 그치? 그리고 구조점도 없이 이렇게 쓴대요. 자, 밑에 보니까 우리 abbreviation라는 게 생략이야. 그걸 전부 우리가 생략했잖아. 그리고 자, 우리 기호를 또 사용해. 기호를. 자, 바로 묶어봐. 뭐라고 불려요? 이모티콘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기호 사용하자니, 그치? 자, over complete sentences. 이 over이 뭐뭐보다라는 의미가 있어. 뭐보다? 완전한 문장을 다 쓰기보다. 요즘 완전한 문장 다 쓰잖아, 그치? 이런 것보다는 축약어, 생략, 기호 이런 거를 더 사용하니까 우리 뭐 활자영어가 다시 부활했다 하더라도 뭐 완전 옛날에 어떤 시를 쓰는 형태랑은 다르겠지. 자, if we turn this page 9 degrees가 보여요. 그럼 니네도 한번 해볼게, 얘들아. 니가 만약 이 페이지를, 니네가 만든 페이지를 90도 각도를 한번 돌려봐. 90도 각도로 돌리면 it will be clear why. 왜 이런 이유인지 분명하대. 얘들아, 돌려봐. 얘 돌리면 어떤 모양이야? 웃고 있잖아. 알겠어?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왜 이게 I'm happy를 의미하는지 니네가 분명히 알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나 행복해 이렇게 안 쓰고 우리 요즘에 그냥 웃는 표시 이렇게 보내잖아. 그치? 이렇게 줄여 말한대. 자, this is fine, it's press라는 게 이게 괜찮습니다 했는데 이게 바로 이게 무슨 말이야?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면 괜찮겠지. 그치? 일단 예를 들어볼게. 친구끼리, 얘들아, 나 행복해. 그래서 이런 막 웃는 표시나 막 이렇게 보내면 좋아. 근데 내가 학부모님하고 상담하는데 학부모한테 이런 상담 이렇게 보내면 되겠니? 그치? 이게 들어갈 제 자리에서는 괜찮아. 그치? 근데 이게 또 그렇지 않아. 볼게요. 그러나 how much will we have lost?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잃게 될까라고 물어봤어. 만약에 one day, 어느 날 우리가 단지 이렇게 이걸로만 생각을 할수 있다. 뭘로? 우리가 약자나 아니면은 이모티콘으로만 머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니? 활자형을 다 잃어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요즘 애들 보니까 다 줄임말 쓰니까 문법도 잘 모르고, 그치? 구조점도 안 쓰고, 쉼표도 안 써서 얘들아, 쉼표도 없어. 니네가 쓴글 읽으면은 읽다가 숨 막혀 죽지. 그치? 쉼표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어디 갔어, 이거? 요지 어디 갔니? 자, 요지 찾아볼게요. 얘들아, 어쨌든 앞에 봐. 그러면 지금 얘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인터넷의 도래로 인해서 활자영어가 다시 사용이 됐지만 좋은 느낌이야? 니네가 뉘앙스 봐봐. 얘 좋은 글이야? 나쁜 글이야? 안 좋잖아. 그치? 그럼 가볼게요. 인터넷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문법 학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내가 무슨 얘기고, 그치? 자, 3번. 편지 쓰는 방식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네 번째. 맞아? 다섯 번째, 전자통신 용어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적절한 장소에서는 괜찮지만 나중에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얘들아 머릿속에 행복은 그냥 웃는 얼굴 이렇게밖에 안 남아요. 자, 5번 정답이요. 더 줄게. 자, 쉬어.
처음 사람이 이걸 이거 두 개로 하면 이게 훈련이야. 진짜 이건 진짜 신영아, 많이 유명해. 신영아, 너 철학자 같아. 철학자 같아. 이거 되게 말에 그거 있어. 그 뭐지? 아까 내가 꿈을 이렇게 생긴 거지, 그거? 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래. 멘토스라도 줘? 멘토스 못 먹어? 멘토의 알을 빼고 진짜
사멘토스. 오, 잘했는데. 자, 우리는 공방실 앞에 보세요. 너네가 들어오고 진욱이 일어나시고, 성윤이 핸드폰 끄시고, 성윤이 자꾸 핸드폰 보면 밑에다 얘기해서 성윤이 핸드폰을 오자마자 뺏어서 갈대 주라고 얘기를 한다, 선생님이. 빨리 집어넣어. 자, 얘들아, 졸리잖아. 뒤지게 한번 시켜. 답을 불러드릴게요. 자, 영유아 들어와. 오, 들어와 있네요. 네네네. 자, 다 불러줄게. 51, 53이었구나. 자, 51페이지를 펴볼게요. 51페이지 61번, 1번. 2번은 빼버려. 63번, 5번. 64번, 3번.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53페이지. A번에 1번 where, 2번 in which, 3번 where, 아, which, sorry, which. 자, 4번 whose, 5번 where, 6번 when. 자, B번에 1번은 whose로 바꾸세요, whose. 자, 2번은 where로 바꿔주고요. 3번 which, 1번은 whose, 2번은 where, 3번 which, 4번 맞고, 5번 맞고, 6번은 홈으로 바꿔줘야 돼. 자, 조금 어려웠을까? 내가 아마 여기를 안 해주고 넘어갔는데, 얘들아, 우선 오늘 관계사 용법을 먼저 설명을 듣고 나서 오답을 좀 맞춰볼게요. 자, 52페이지 봐봐. 어메? 이거 뭐야? 근데 어디로 간 거야? 이만. 얘들아, 우리 관계대명사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우리 관계대명사 앞에는 조용히 하고, 관계대명사 앞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어떤 아이가 와야 돼?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 그치?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게 관계대명사야. 자, 한번 물어보자. 선행사가 사람이야. 선행사. 자, 주격 관계대명사 누구 써야 돼? 이 사람들이? 야, 모르면 다시 적어. 아까 이게 몇 페이지야? 여기 자꾸 안못 찾아줘. 야, 앞에 줄까야 돼. 됐다, 됐다. 자, 앞에 보자. 아니,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여자. 엄마 진짜. 앞에 봐, 앞에 봐. 자. 야, 마스크 써. 자, 우선은 좀 적어드릴게요. 자, 우리 관계대명사가 꾸미는 이제 선행사가 사람이야, 사람. 만약에 사람이야. 자, 이럴 때, 일단 우리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이렇게만 쓸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어. 그치?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는 put 또는 that을 쓴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 뒤엔 누가 남아있어야 돼? 동사지.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해주니까 여기 뒤에는 동사가 남아 있어야 돼. 됐어? 안 보여? 어느 거? 이거? 이거? 노란색? 다시 한번 흰색으로 써줄게. 자, 호나 데스 써요. 사람 선행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누구 써? 왜다 까먹었니? 후도 되고, 홈도 되고, 뱃도 되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얘들아, 주어랑 동사가 남아있고,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어야 돼. 알겠어? 목적어가 없어야 돼. 자, 니네 소유격이라는 게 어떤 게 소유격이야? 나의, 너 이런 게 소유격이지. 그지? 자, 그러면 동현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누구를 써? 후주를 써.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누가 붙어야 돼? 명사 아니야? 니네 소유격 뒤에 명사 붙잖아. My boo, your friend. 그 뒤에는 바로 명사가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 통해서 앞에 선행사 보고 뒤에 남아있는 걸 배워서 우리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지를 판단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가 있지. 자, 우리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무슨 관계대명사 써? 주격일 때? 아, 니네 알고 대답 안 하는 거야? 모르고 대답 안 하는 거야? which나 this 쓰잖아. 아니, 뭐라 써가지고. 자, 그리고 얘는, 얘도 마찬가지야. 뒤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뒤에 동사만 남아 있어야 돼.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 그치?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누구 써? 똑같아. which나 되시고 뒤에 남아있는 게 주어 동사가 남아있으면 이게 목적격이구나 하는 거야. 자, 소유격은 who를 쓰는데 얘들아 이게 하나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사실 옛날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로는 who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 하나 적어볼게. always라는 관계대명사 썼는데 요즘에 많이 쓰지 않는 추세지만 문법에 계속해서 나와. 근데 오버위치를 쓰면은 바로 뒤에 명사 앞에다 경관사 덜어 붙이고 써요. 이렇게 써야 돼. 적어. 야, 니네 내신이 이제 문법 문제가 네 다섯 문제라니까 하나에 아까 얘기했잖아. 4.7점, 5.1점 이래요. 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니까 지문 속에서 문법 찾는 거야. 그네 다섯 개 틀리면 이미 어떻게 돼? 20, 아니 30, 25점 이거 날아가. 그 서술형 어떡할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 내신 50점, 40점이 수벽벅벅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어? 어? 내가 얘들아, 지금까지 가르쳤던 애들 중에 100점 맨날 받는 애가 50점, 60점은 정말 진짜 거짓말 같지. 나중에 가서 깨닫고 나서 후회하면 묻는다. 되겠냐? 오케이? 자, 그렇게밖에 있을 수가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왜냐면 문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점수 받기가 정말 어려워. 자, 그러면 이제 웃을 때가 아니에요. 자, 선생님 얘기했지? 아까 쓴 거, 자, 그럼 빨리 표 외워. 빨리 갔다 와. 너는 가면서 외우고 가. 책까지 가서. 내가 화장실을 갈 때도 이 영어책 갖고 가야 돼. 알겠어? 그럼 1분 2초가 아까울 때야. 가져가서 보면서 물 마시고 와. 다 외웠니? 야, 내가 외우라고 할때 집에서 이따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 외워. 나 시켜볼 거야. 나 지울 거야. 선생님 다 지워버릴 거야. 지워버릴 거야. 자, 너희 다 외웠지? 나 이제 한 번씩 돌아오면서 외울 거야. 아, 외울 거야. 내가 뭘 외워. 자, 나영이. 자, 사람 선행사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 뒤에 누구부터? 뒤에 누구부터? 뒤에, 후주 뒤에 누구부터 해야 돼? 이거 봐. 너 다시 읽고 있어. 자, 사람 선행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세개 부른다. 후훔. 네, 뒤에 누구부터? 뒤에 누가 있어야 돼, 목적격은? 어머! 다시 해요. 자, 인성에 따라 눈 맞췄어. 자, 우리 사물이나 동물 선행사에 아, 그뭘 보고 있어? 주격 관계대명사. 또. 네, 뒤에 누구부터? 얘들아, 다시 오자. 응. 아니,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주어가 있으면 되니? 동사가 있어야지. 그치? 내가 이거 확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 얘들아,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를 택하려면 선행사랑 뒤에 누가 있는지 봐야지 벽에 맞게 넣을 거 아니냐. 그럼 그래. 난 다시 시켜볼 거야. 웃어? 자, 우리 동현이가 여유있게 웃네요. 자, 우리 동현이가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동현이, 사물선행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누구 써? 그걸 또 봐야 하냐? 그 뒤에 누구 남아있어? 누구 남아있어? 아니,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누가 남아있냐고요? 주어만?
자, 사람, 사물, 동물, 선행사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누구 써? 그죠? 뒤에 누구부터 있어야 돼? 잠만 있어. 나 성인 시켰는데 네가 얘기하고 있었냐? 아니, 성인 시켜.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그러면 자, 봐봐. 우리 한번 학습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문장. 야, 관계대명사. 씨, 이거 진짜 다섯 가지 문법 중에 하나야. 이거 조금 중요한 거야. 자, 우리 아벨 웍스 포럼 컴퍼니라 했지. 자, 아벨이 한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됐어. 그치? 자, 위치부터 가로 열게. 자, 그러면 우선 딱 보는 거야. 자, 위치나, 후나, 훔, 됐 이런 게 나오면 우선은 얘들아, 관계대명사구나 뒤를 봐봐. 뒤에 뭐 보여? 동사 보이지? 그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이잖아. 얘가 주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치? 선행사가 누구냐면 앞에 있는 컴퍼니다. 자, 이거는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로 받아주고 앞에 잠깐 봐. 얘들 관계대명사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제는 고등학교에서 뭐가 중요하다? 수일치. 선행사 뒤에 있는 동사 수는 선행사 수에 맞춰줘야 돼. 컴퍼니가 맥스를 써주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 내가 관계대명사를 해석하는 법 알려줬는데 앞에는 명사 꾸미지. 명사 꾸미는 게 뭐야? 형용사지. 형용사 어떻게 해석해? 니은 받침으로. 그럼 갈게. 아벨은 한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어떤 회사야? 만드는 회사. 이렇게. 뭘 만들어? 가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게 주격 관계 대명사다. 이런 거고. 자, 그럼 이 위치 대신에 누구 써도 돼? 데스 써도 되겠지. 데스는 거기가 다 들어가요. 후즈가 조금 어려워. 자, 볼게. 자, I'm a soccer player whose ambition is to be in the World Cup이 보이네요. 자, 우리 이렇게 바로 묶어보자. 후즈가 무슨 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이야. 그제 뒤에 이렇게 얘들아 명사가 붙어 있고 앞에 선행사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동물도 다 돼.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석한다. 앞에 봐. 앞에 봐. 해석 이렇게. 나는 한 명의 축구 선수를 만났는데 그의 야망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의 야망은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의 나의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소유격. 됐어? 자,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가 되게 조금 나와 있고. 자, 앞에 볼게요. 아, 여기 관계대명사도 했는데 관계부사를 들어가네요. 관계부사 다 배워봤지? 관계부사 다 배워봤지? 안 배웠다고? 앞에 봐. 자, 얘들아, 우리 관계대명사는 아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있었어?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럼 자,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누가 없다고? 주어가 없지. 그치?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누가 없다고? 목적어가 없어. 자, 그러면 관계부사는 뭐냐면은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 앞에 명사가 나와. 근데 이 명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야. 그러면 이제 관계부사 누구를 쓸까요? where를 써. 자, 적어봐. 자, 시간을 나타낼 명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장소 명사라는 건 the city, 도시라는 the park, 공원 이런 명사가 있고, 자, 시간 나타낼 명사가 이런 거지. day. year 이런 거 이런 명사 뒤에는 우리가 when을 쓴다. 자, 그다음에 얘들아 우리 선행사가 더 reason이야. reason이 뜻이 뭐야? 이유. 얘의 관계부사는 why 됐어. 됐어? 그리고 더 how가 무슨 뜻이야? 방법이지. 아, 더 how 무슨 더 왜? 방법이지. 얘는 관계부사 how를 쓴다. 우선 적어봐. 정리를 좀 해봐. 자, 관계부사가 어려워.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한 문장을 바꿔, 한 문장을 좀 적어볼게. 근데 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앞에 명사가 장소를 나타낸다고 해서 전부 다 관계부사로 이으면 안 된다. 얘가 뒷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를 따져줘야 돼. 자, 하나 써볼게. 문장을 관계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을 만들 거야. 이게 그 집이야. 나는 그 집에 살아. 자, 앞에 뒤에서 지금 지칭하는 게 같은 걸 찾아. 누구랑 누구랑 같아? 아, 찾아. 이거는 못 찾냐? 누구랑 누구랑 같아? 얘랑 같네. 됐지? 근데 앞에 봐. 여기가 얘가 이 뒷문장에서 인더 하우스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나한테 말해. 내 말은 얘가 주어니? 목적어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얘 누구야? 바로 묶어.
전치사 나왔잖아. 위에 명사였잖아. 전치사하고 명사 하는 역할이 뭐라고? 부사야, 부사. 이제 전치사 명사인 부사라고 그랬지? 그중에서 얘는 장소부사야. 알겠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은, 아,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장소 부사 역할을 할때 여기다가 관계부사 where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this is a house where I live 이렇게 돼. 그래서 where I live까지. 되니? 자, 그럼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하는 역할이 뭐라고? 부사라고 했잖아, 부사. 자, 우리 윈도우룸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방 안에서 그랬지. 전치사 명사. 방 안에서란 장소부사야. 그래서 자, under the desk.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역할은 장소부사야. 되니? 자, 윈도우문이 뭐야? in 플러스 더 문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얘가 하는 역할은 시간 부사야. 됐지? 그러면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전치사랑 명사랑 같이 써 있을 때만 관계부사로 연결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예문 들어볼게. 앞에 와.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좀 전에? 부사라는 거지. 그럼 한번 바꿔볼게.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부사가 돼. 똑같은 구조라니까, 위랑. 관계부사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관계 대명사 앞에 전치사부터 있으면 걔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어려워? 자, 그러면 한번 또 문제를 내볼게요. 자, 이제 너희가 맡아봐. 자, 이게 그 집이야. 그 집은 빨개. 앞문장, 뒷문장 같은 애 불러. 얘랑 얘야. 자, 근데 얘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부사야, 지금? 주어 자리 있잖아. 그러면 얘를 지우고 이때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역할에 따라서 얘가 뒤에서 전치사 명사로 쓰면 관계부사. 얘가 주어지? 그러면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로 연결을 해줘야 돼. 알겠지? 앞에 장소라고 해서 전부 관계부사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예문을 한번 가볼게. The hotel where we stayed in Budapest had luxury facilities. 이거 나 여기서 또 가르쳐. 됐어? 여기 관계부사 where이 보여. 그치? 선행사가 이 호텔이야. 아, 장소가 나왔다. 그럼 얘가 뒤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된다. 봐봐. 우리는 머물렀습니다. 인도 호텔 이렇게 돼야 돼. 우리는 부다페스트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렀어. 이렇게 됐잖아. 그치? 호텔을 머무른 게 아니라, 그러면 앞에 있는 우리 호텔이라는 아이가 전치사 명사로 쓰여 있었지. 그리고 장소를 놨다니까 그때는 where를 쓰고. 그러면 얘는 in이라는 전치사 뒤에다 관계대명사 위치를 붙이면 이게 같은 문장이 되니.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부다페스트에서 머물렀던 그 호텔은 굉장히 호화로운 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얘들아, 이건 알아야 된다. 우리 아까 선생님이 더 웨이가 선행사고 하우가 관계부사지. 얘네 둘이 같이 쓸수 있어 없어? 더 웨이는 선행사랑 관계부사 같이 못 쓰고 얘만 쓰든지 얘만 쓰든지 이렇게 줘야 돼. 같이 쓰면 땡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얘들 아까 관계대명사 중에 제일 편했던 관계대명사가 누구야? 대시지 대. 그치? 선행사에 상관없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제외하고는 관계대명사 대신 아무 데다 써도 상관이 없고, 왓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 왓은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누가 없다? 선행사가 없어. 그리고 뒷문장은 관계대명사 아까 봐봐. 주어가 없던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 나와. 왜 왓은 왜 선행사가 없는 거야? 관계대명사인데. 안에 포함하고 있어. 얘가 얘는 더 띵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사물하고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를 합친 게 왓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안에 선행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선행사를 두면 어때? 선행사 두번쓸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얘들아 이런 건 신경 쓰지 마. 뒤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아니 뭐 대시 편한데 선행사에 최상급이나 아니면 서수나 이런 애가 붙어 있을 땐 됨만 쓴다 그러는데 그거는 문법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는 한번 볼게. 예문 봐. 자, I believe that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 있고, 자, it is no accident that everything that we did worked out so well. 자, 대세를 붙여. 뒤에서 누가 좋을까?
동현이 같이 봐. It is no accident that everything blah blah. 여기 지금 되게 복잡한 문제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박스를 붙여볼게. 여기가 진주어입니다. 알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야. 자, 주어가 everything네. 그 동사가 어디냐, 얘들아? 얘가 동사야. 됐어? 주어랑 동사 사이에 껴있는 과거. 쟤 누구야 돼? 얘들아, 우리 we did 우리가 했다. 완전해 불완전해. 그럼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어동사밖에 없잖아. 얘를 꾸며요. 해석해볼게. 니네 accident라는 게 사고란 뜻 말고 우연이란 뜻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worked out so well. 굉장히 잘 됐다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자, 근데 여기다 this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위에 보면은 선행사가 띵으로 끝날 때는 우리가 됐만 쓴다 이거를 얘기해 주려고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의 계속 종합법은 정말 정말 중요해. 더 중요해. 앞에 가. 아니, 니네 다 배웠잖아. 나 이거 물어보면서 대답 안 하면 나 니네 안내 보내줄 거야. 자, 관계사 계속종용법은 우리가 위에 배웠던 관계사랑 어떻게 달라? 야, 우리 누구라도 한명좀 이렇게 다 같이 나가도록 우리 한번 반장이 누가 한번 얘기해보자.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아, 신혁이 치사하게 눕기야? 신혁이야 얘기한대요. 아, 계속종용법 어떻게 생겨 먹었어? 동현이가 얘기한대요. 오, 콤마 관계대명사야. 그제? 아, 앞에 보자. 콤마를 찍어줘야 돼. 관계대명사. 자, 근데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다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적어줄게. 요렇게 절대 못 찍어. 콤마 대도 안 되고 콤마 와도 안 되고 관계부사에서는 콤마 와이 없고요. 콤마 없음. 요네 가지는 없음. 알겠어? 적어라. 그러니까 계속종합법으로 쓸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한정적으로 돼 있어요. 콤마 후, 콤마 훔, 콤마 후즈, 콤마 웬, 콤마 웨얼밖에 없어. 그럼 도대체 콤마가 하는 역할이 뭐야? 하는 역할이 뭐야? 접속사야 돼. 문장과 문장을 역할하는 이거는 접속 기능입니다. 접속사.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요거를 적어봐. 요거 알아야 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아, 콤마 플러스 관계대명사. 지금만 들으면 니네 몰라. 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멍멍이 소리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생각할 거야. 멍멍이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듣고 들어.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누구라고 배웠어요? 사물이나 동물이라고 배웠지. 얘들아, 우리 콤마 위치는 앞에 문장을 선행사로 받아줄 수가 있어. 우선은 듣고 나서 이 밑에를 봐야 돼요. 한번 볼게. 자, The picture is famous for his exceptional call to bell, which breaks radically before which blah blah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좀 줄여볼게. 자, 저런 게 계속종용법의 관계대명사인데, 이제 우리 계속종용법의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끊고 가면 안 되고, 제로 접속사처럼,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이어줘서 가야 돼. 자, 한번 볼게. 일단 우리 피처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투수가 피처야. 우리 포수는 뭐다? 캐처. 잡는 사람은 캐처? 이건 피처. 자, 그 투수는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일단 우리 익셉셔널이라는 예외적으로 아주 뛰어난 거야. 굉장히 뛰어난 커브볼로 유명한데, 이렇게 가야 돼. 한데. 자, 위치를 몰라요. 나 선행사 모르니까 위치로 해석할게요. 위치가 breaks radically. 우리 radically가 급격하게 꺾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언제? 플레이트에 도달하기 전에. 그럼 얘들 앞에 봐. 플레이트에 도달하기 전에 급격하게 꺾이는 게 앞에 누구야? 커브볼이야. 얘를 받아줘. 알겠지?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는 뭐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그랬지? 얘는 어떻게 이어져니?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얘를 엔드로 바꿔줘. 그리고 위치는 앞에 있는 커브볼을 받아주는 엔드 이스로 바꿔줘야 된다. 엔드 잇. 알겠지? 얘들아, 지금 모르겠어도 자꾸 적어요. 자, 그리고 아까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 관계부사 뒷문장은 불완전해, 완전해. 나 이거 한 100번 물어본 것 같아. 불완전이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없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 관계부사는 완전해. 왜? 부사만 없어. 알겠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거 문장 안에서 그냥 부가적인 설명이야. 그래서 완전한 절이 따라 나오는데 한번 볼게. 자, 이래서 에릭들은 자 위치부터 가봐요. Which is the glass is half full of half empty 이렇게 나왔지. 자, 이런 걸딱 보면 관계대명사구나 알아야 돼요. 알겠지? 이게 무슨 격이야? 뒤에 봐야지. 뭐 기초 needs랑 동사 맞아. 주격 관계대명사. 오케이? 선행사가 이겁니다. 일단 우리 attitude가 뭐야? attitude 태도 자세야. 그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거? determine 결정하는 이렇게 돼요. 자, if 몇 개죠? 여기 있는 if가 만약에 뭐뭐라면일까, 뭐뭐인지 아닌지일까. 오늘 아침 시간에 생방 문법 한 사람도 저 알아야 돼. 내가 오늘 얘기해 줬지. 어떨 때? 앞에 불확실히 나면 if를 씁니다. 인지 아닌지 결정하라. 뭐를? 야, 이 유리잔이 절반이 차있는지. 아니면 절반을 비워있는지 결정하는 건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봐. 뒤에 동사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고. 자, 밑에 볼게요. There were many times가 뭐예요? 야, 이게 시간이야? Time is 붙으면 시간이야? 때야, 때. 많은 때가 있었다. 이렇게 줘야 돼. 그럼 얘들아, 여기 다음은 뭐야? 앞에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잖아. 많은 시기 이렇게 나왔지? 그 many 붙으면 관계 부사야?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 얘가 예를 보면 어떤 때가 있었냐면 내가 regretted, 우리 regret이 후회하다야. 내가 후회했던 때가 있었어요. 뭘 후회해? Not giving it a try. 도전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얘들아 한번 볼게. 앞에 있는 many times에서는 뒤에다 넣어볼게요. 여기는 주어도 있어. 동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가 있어. 그럼 얘는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저는 후회했어요. 도전을 하지 않았던 것이. 자, in many times. 많은 때에서 이렇게 들어.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many times 뒤에 전치사를 붙이고 들어갔지? 그치? 그래서 또 관계부사를 쓰고 얘는 init로 바꿔줘도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뒤에 한번 볼게요. 자, 몇 가지 문제를 봐드릴게. 자, 4번 한번 보자, 4번. 자, 관계대명사를 찾으래. 얘가 우리 터틀러 뭐 하는 사람이 이게? 앞에 봐. 얘들아, 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네다섯 살 아이를 터틀러라고. 자, 근데 우리 찾아보자. 얘들아, 뒤에 보세요. 부모님이라는 명사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은 목적격관계대명사는 뿔을 써. 근데 그러면 뒷문장 목적어 있는지 볼게. 부모님들은 오버리액트하잖아요. 그랬네. 얘들아, 우리 오버리액트가 뭐야? 과행동하다, 과반응하다야. 이 문장 완성해 보라는데. 내가 해볼게. 야, 걔네 부모님은 과잉반응하지 않아. 이 문장 어때? 완전. 뒤에 목적어 필요 없어. 자, 그러면 누구 써야 돼? 후야, 후지야? 오늘 못 나와. 후지밖에 안 되지. 후는 주격으로 쓰면 뒤에 주어가 없어야 되고, 목적격으로 쓰면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뒷문장도 안 쓴다. 이렇게 해석한다? 아기들. 그의 부모님들이 과잉반응하지 않는 아기들은 become children. 아이가 됩니다. 나왔어. 후에서 또 바로 열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보자. 일단 얘는 누구야? 이럴 거야. 빨리 일어나. 오늘 못 나가. 얘 누구야? 누구야?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앞에 출병급이는. 그러면 부모님들이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은 아이가 된대. 어떤 아이야? Pick them 쓸부적. 자, 세 번째. 얘가 얘를 꾸민다. 얘들아, pick up이라는 게 일으키다 의미가 있어. 스스로 일어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뒤에 from a port 나와졌을 때 이렇게 나와 있네. 콤마. 브러쉬가 앞에 누구랑 병렬이야? 픽이야. 브러쉬 댐셀 부족프라는 게 스스로 일어나서 몸에 털어내고. 자, 그 다음에 end 맥을 치면 뒤에 고 이렇게 병렬이야. 그리고 go on their merry way.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야? 니네 의미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어? 즐거운 크리스마스야. 유쾌한 걸음을 계속하는 아이가 된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은 넘어졌을 때도 스스로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고 즐겁게 걸어간대요. 그래서 후지가 돼야 돼. 자, 그러면 5번 한번 보자. 자, 5번을 볼게요. 난 물어볼게. 얘들아, 풀을 쓰려면은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어야 돼. 그치? 귀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지죠. 관계된 명사. 자, 우리 where를 쓰면 앞에 선행사는 장소를 나타낸 명사가 나와야 되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한번 볼게. 근데 한번 보자. 자, recently 최근에 한 실험이 이렇게 되겠네. 주어가 나왔어요. 자, 우리 was conducted 동그라미 자, 우리 conduct는 어려운 동사가 아니라 실험을 하다 쓸 때가 conduct an experiment 쓰는데 최근에 한 실험이 행해졌어. 어는 대상으로야. 누구를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얘들아, 앞에 장소 명사 보여 안 보여? 장소 나타내 뭐 city 뭐 이런 거 보여? 그러면 대학생들은 이 사람밖에 없잖아. 그럼 우선 이거밖에 안 돼. 그럼 내가 볼게요. Who they were asked? 어? 어디다 근데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미안해. 내가 성공해. 야, 여기서부터 가볼게. 자, 여기까지 가볼게.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들은 이란 주어가 나와요. 그치? Were asked라는 게 요청받았어요. 이렇게 된다. 그들이 요청받았대. 뭐 하라고? Participate. 참가하라. 어디에? 음식을 맛보는 테스트에. 자, 이 문장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야, 그들은 음식을 맛보는 테스트에 참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완전하지. 그리고 where이 들어가는데, 그 where의 선행사 어딘 줄 알아? 미안, 실험.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들은 요청받았어요. 음식의 맛을 시험해보라는 것을 참여하는 어디에서? 그 실험에서 이렇게 들어가. 인디 엑스페리먼트가 됐고, 자, 뒤에서 선행사가 in이나 practice에서 where를 써준다. 자, 얘는 무슨 위치로 바꿀 수 있어? in이치. 알지? in이치로 바꿔줄 수 있어. 자, 비번에 1번 가볼게. 비번에 1번에서 우리가 앞에, 얘들아, 앞에 잠깐 봐.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안 받는 부분이 있네. 누구야? 콤마 여기 콤마 동그라미. 자, 그러면 사실은 쌤 여기 가운데 안 볼게. 콤마랑 콤마랑 문장이 안 들어가니까. 주어가 아이스맨. 아이스맨은 그리고 동사가 얘네. 여기 있네. Have stopped glasses가 나왔어요. 일단 우리 stopped를 한번 볼게. 스타프라는 동사가 속을 채운다는 뜻이야. 저거 봐. 속을 채우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뜻을 쓰냐면은, 우리 얘들아, 만두 안에 속 들어있지. 그치? 그것도 다 스타프라 그러고. 박제할 때 어떻게 해? 박제 얘들아, 우리 동물 같은 거 죽여가지고 안에다가 막뭐 속, 뭐 이런 거 집어넣어. 이렇게 약물 처리한 거. 그래서 우리가 스타피드 애니멀 보면 박제 동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야, 이 아이스맨은 이 그레스가 잔디잖아. 잔디를 팍 채워 넣었다라는 거야. 어디다? 그 신발 안에. 왜 그랬을까? To keep his feet warm. 그의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어. 이제 앞으로 우선 우리 여기에 관계되는 사파. 자, 후는 당연히 아이스맨의 꿈이겠네. 그치? 근데 우리는 후는 무슨 격, 무슨 격 관계되면서 있다고? 주격, 목적격이야. 그러면 뒤에 주어가 있으면 얘못 쓰고, 목적어가 있어도 얘못 들어.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5200년대 코르스가 왔어. 근데 코르스가 뭔지 알아? 시체야, 시체. 이제 송장이 꼽어 5200살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우리 비동사에 목적어가 나오니? 안 나오잖아. 그럼 얘가 이 문장만으로도 완전해요. 그러면 얘는 못 쓰고 앞에는 아이스맨을 통해 소유권 관계대명사밖에 못 들어가. 그럼 이렇게 해석한다. 아이스맨 그의 5200살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어디서 발견될 때? On a glacier. 우리 글레시어가 뭐야? 빙하 위에서 이렇게 되겠지. 자, 어디에 있는 빙하야? On the Italian Austrian border. 자, 우리 이태리와 오스트리아의 국경 위에 있는 얼음 위에서 5200살 때 아이스맨이 발견되대. 일단 아이스맨이 발견될 수 있는 이유는 알지? 우리가 얼음에 발견되면 그대로 냉동이 돼버려. 그치? 발견됐는데 그 사람 발견하고 봤더니 신발 안에다가 막 이런 풀을 갖다 스타피드 막 채워넣었더래.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잖아요. 조금 어려워 이거는 그치? 자, 우리는 밑에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위치가 나와 있는데 얘가 위치를 쓰려면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뒷절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some people may be in a position. 자, 우리 be in a position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위치에 있다, 어떤 직책에 있다가 be in a position이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역할을 묶어볼게. 뒤로 볼까? Saving money. 자, 동명사 주어 나 있다. 돈을 절약하는 게 동사가 is네. 이미 is가 나왔으면 얘들아 이거 완전한 문장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I'm hungry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위치가 안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 안 돼.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돼? 야, 얘들아, 이게 선행사거든. 이렇게 해놓을게.
돈을 절약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뭐보다 than being on one particular flight. 특정한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보다 그렇거든. 선행사는 그런 상황하에서, 그런 직책에서 이렇게 인더 포지션으로 들어가요. 앞에 얘가 포지션이 주어나 어떤 보호자로 들어갈 수가 없고, 전치사 수반한다. 그럼 얘도 그렇고. where로 바꿔야 돼요. 이 위치라는 것도 사실 장소를 나타내자면 해석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절약하는 게 특정한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6번 가봐. 자, 앞에 봐. 이거 조금 어려워. 내가 아까 콤마 관계대명사 얘기 했지? 얘 뭘로 바꾼다 그랬어? 뭘로 바꾼다 그랬어? 접속사 대명사야. 그럼 얘들아,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콤마랑 대명사랑 못 써. 관계대명사랑 접속사 안 돼. 이렇게 바뀌고 있어. 자, 그러면 볼게. 니네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목적격 관계, 목적격 대명사라 그러지 않아? 그치? 데이, 댐 이런 게 대명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콤마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콤마랑 대명사가 안 된단 말이야. 되게 어려워, 이거는. 한번 볼게, 우선. The island is home to over 10 million people. 그 섬은 우리 홈이라는 게 본고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누구의 본고장이야? 우리 밀리언 얼마야? 100만이지?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그리고, 자, 그러면 사실 얘가 이제 엔드 의미를 가지네. 이제, 그러면 얘들아, 그들 중에 대부분 들어서 그들이 누구야? 앞에 있는 얘잖아. 그치? 콤마로 찍었으면 얘를 갖다가 대우로 쓰면 안 되고 관계대명사 홈으로 써야 콤마 홈 이렇게 계속 좀고 관계대명사가 돼. 난 죽어도 대명사 쓰려면 너희는 and most of them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게 지금 아주 어렵지? 연결이 안돼 있는데 접속사 없으면 대명사 못 써. 접속사 없으면. 알겠지? 그러면은 접속사 없이는 여기는 얘를 받아주는 적절한 관계대명사를 연결을 해줘야 돼. 아유, 나영아, 이렇게 잘하면 안 돼. 해석해볼게. 자, 어쨌든 이 성은 천만 명 이상들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본고장이에요. 그 본고장이고.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의 desperately poor이라는 게 정말로 가난하다. 자, 그리고 hardly in a position to be constantly environment. hardly의 뜻이 뭐야? 거의, 아까 in a position 나왔잖아. 이런 위치에 있을 수가 없대요. 어떤 위치야? 우리 be concerned with이 염려하는 거야. 보존을 염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너무 가능하니까 환경 문제를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일단 이런 건 앞으로 계속 나올 때마다 훈련을 해야 이게 익혀져요. 알겠지? 정말 지금 못 보겠다, 못 보겠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야. 지금 얼굴을 보니까 그냥 너무 집에 가고 싶어. 그래. 영희야! 네, 이따 선생님 네. 보여줄게. 네.